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꺽지 사냥을 나가볼 참인데요, 오늘 꺽지를 잡아서 여기 큰 어항에다 넣어서 키워볼 생각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크기의 꺽지가 잡힐지, 그리고 항상 1위TV가 꺽지를 잡게 되면 쏘가리가 나왔던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1위 히트. 히트입니다. 오, 좋다. 울까. 아, 이야, 시작하자마자 꺽지가 나와줬네요.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되는 꺽지가 나왔습니다. 꺽지, 꺽지, 꺽지. 이야, 시작하자마자 꺽지가 나와줬습니다. 오, 히트! 이야, 와, 야, 크다! 오, 여러, 오, 놓쳤다! 오, 히트. 오, 오, 사이즈 괜찮습니다. 힘 좀 쓰는데. 오, 이야, 야, 그래도 새끼 꺽지네. 새끼 꺽지. 야, 깎기 진짜 컸는데. 야, 놓쳐서 아쉽지만 그래도 꺽지, 꺽지, 꺽지. 이야. 오, 히트. 와, 히트입니다. 히트. 야, 오, 야, 꺽지가 히트해졌습니다. 꺽지, 꺽지, 꺽지. 야, 오, 히트. 와, 히트입니다. 히트. 야, 오, 야, 사이즈 좋은 꺽지가 올라왔네요. 와, 크다. 손바닥만한 꺽지가 올라왔습니다. 야, 좋다, 좋다. 꺽지입니다. 꺽지. 야, 엄청 예쁘네. 오늘 진짜 날씨 엄청 덥습니다. 아, 이제 오늘 좀 물에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아, 꺽지는 좀 막 요만한, 너무 크지 않은 딱 적당한 사이즈 잡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에 빠져야겠습니다. 강에 갈 때는 항상 물놀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꺽지 친구가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왔는데 수조 안에 넣으려고. 이야, 사이즈가 꽤 큽니다. 한 손바닥만한 사이즈 우리 꺽지예요. 아까 잡았을 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고, 나머지는 저쪽 앞에 있는 큰 어항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제가 특수 관리하려고 여기 어항에 왔고요. 그때 동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가지고 먹이를 잡아줄 수가 없어가지고 강에다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꺽지 넣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꺽지 친구. 자, 새로운 집입니다. 자, 이야, 꺽지 엄청 큰데요, 여러분들? 이야, 엄청 크다. 꺽지가 엄청 크니까 좀 작아 보이네요, 어항이. 어항 꽤 큰데 우리
거의 인터넷에서 사는 거의 특대인데 혼자 살기에는 딱 안성맞춤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미꾸라지 친구가 이미 거주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꺽지 친구 자리 잡은 대로 먹이 한번 잡아주고 어떻게 사냥하는지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꺽지가 잡히는 장소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이 굉장히 불어나서 꺽지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공략이 굉장히 어렵고 수심이 깊어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1위TV는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꺽지야 안녕!